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은 우리가 이제 상품, 지난 시간에 이제 상품을 했었죠, 그죠? 상품 이제 들어왔고, 둘째 시간입니다, 그죠? 두 번째 2주차인데, 상품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자산에서 하고 있죠, 그죠? 보세요.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뭐라 그랬죠? 예,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그죠? 현의 주, 외상권. 예.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잖아, 그죠? 상품. 그렇죠?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억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뭐죠? 은행 계정 조정표. 알겠죠? 기억나죠? 은행 계정 조정표. 요 주식에서는 예,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그죠?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아시죠? 외상 부분에서는 손상 차손, 대손상각비. 그죠? 우리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거는 손상 차손, 손실 충당금 같다 그랬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대손. 상품입니다. 상품에서. 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핵심적인 거. 자, 바로 들어갈게요. 보세요. 이 상품에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품 거래를 하다 보면은, 뭐를 알아야 될게 뭐죠? 그렇죠. 얼마 이익 받는 이거잖아. 그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파악해보는 거. 요거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거죠. 그죠? 이익과 기말 재고. 아시죠? 그죠? 얼마, 우리가 이익이 얼마 생겼는지, 기말 재고 얼마인지. 요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익을 알아보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바로, 요거 공부해야 되는 게 뭐죠? 예. 딱 상품에서 공부하는 게 크게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이 상품에서 공부, 이제 핵심, 시험에 나오는 게 첫째, 그죠? 요 T계정 두 개. 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 우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예, 선입선출법. 뭐, 이동평균법. 세 번째는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네, 이런 거. 여기 핵심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그죠? 예, 네, 요리 하면 되죠. 이렇게. 상품에서 공부하는 게 그다. 지난 시간에 여기 했잖아. 여기 바로 이거 구하는 겁니다. 이거. 요 기말에 관련되는 게 이제 요거 두 개죠. 아시겠죠? 요 기말, 자, 한번 보세요. 요 기말을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기말,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개를 사왔습니다. 10개. 한개 10원짜리. 그럼 100원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건 1일 날 사왔다. 이건 5일 날또 사왔는데, 또 10개를 사왔다. 이때는 물가가 좀 올라서 12원에 사왔다.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10, 뭐한 7쯤 돼가지고 팔았다. 매출. 팔았는데 몇 개를 팔았느냐? 이때 이제 팔았다, 그죠? 매출했는데. 17개를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그몇개 남아있단 말이죠? 3개 남아있죠. 그거 파악해보는 겁니다. 3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말씀을 요래 들으면서 이해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지금 몇개 있습니까? 20개 있죠, 그죠? 7개 팔았습니다. 그럼 3개 남아있잖아. 그죠? 그게 얼마냐,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잠 보세요.
16개를 팔았는데 이거 10개 이 단가 다르잖아. 그죠? 그게 문제라 이거죠. 그 이걸 10개 먼저 팔고 요 7개 팔았다 하면은 요래 팔아보면 여기 3개 남잖아. 그죠? 얼마짜리가 12원짜리가 그럼 36원 되겠죠. 답이 요거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요걸 먼저 판다. 요걸 먼저 팔게 되면 요게 남잖아. 그죠? 요때는 3개가 얼마짜리? 10원짜리 남죠. 30원. 요게 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파는 것으로 기장하면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다. 무슨 법? 선입 선출법이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죠? 선입. 먼저 선자죠. 먼저냐. 선생할 때 선. 입, 선, 먼저, 출, 나갔다, 이 말이죠. 그죠? 요렇게 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요걸 먼저 판다, 그죠? 나중도라는 후입 선출. 그니, 후, 입, 먼저, 나중도라는 걸 먼저 파는 방법. 후입 선출법. 알겠죠? 그럼 선입으로 했을 때는 남는 게 36은 요거 남잖아. 후입은 요거 남죠. 그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시험 이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후입이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물량 흐름하고는 맞지 않다. 우리가 물건을 팔때 간단하게 과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아야 되지. 최근 들어간 거 먼저 팔다 보면은 나중 들어간 거 어떻게 상해버리잖아.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물량은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팔게 됩니다.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마트 가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마트 안에 이렇게 코너에 있잖아. 그죠? 이래 보면 쭉 진열되어 있잖아. 물건이 유리에, 그죠? 그 냉동실 이런 데 진열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물건이 있고, 뒤에 쭉 쌓아놔져. 이렇게. 알죠, 그죠? 우유 같은 거 보면, 날짜 보면, 이거는 날짜가 기한이 많이 남았고, 이거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시겠지만은, 기한 요게 중요한 거는, 식품 같은 거는 저 안에 거 끄셨네. 이거 사야 됩니다. 알겠죠? 아시죠, 그죠? 요거는 기한이 내일 모레 끝납니다. 이건 한 열흘 남았어요, 이거. 뒤에 있는 거는. 그리고 저 안에 가서 이제 꺼잡아 내야 되죠. 그 물건은 이제 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걸 먼저 팔아야 되잖아. 그죠? 이걸 놔두면 내일까지 못 팔면 이거는 이제 상해버리는데 못 파는데. 그래, 앞에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우리 실정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국제 기준에서는 이 방법 하지 말자. 이래가 이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후입은. 알겠죠? 예. 그럼 시험 뭐가 나오죠? 요거, 선. 아, 요거 먼저 파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걸 먼저 판다. 먼저 돌아가는 거. 10개 팔고, 7개 팔았다. 몇개 남았습니까? 3개, 12원짜리다, 그죠? 요거 남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걸 평균할 방법이 있겠죠, 그죠? 평균, 이렇게 평균. 평균하면 어떻게 되죠? 20개. 요거 얼마? 220원. 더 해가지고 나눠주면 얼마? 11원이잖아. 요게 평균법이라 합니다. 평균법. 예. 그리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렇게 팔았다 그죠? 몇개 남습니까? 3개 남죠? 요게 답이잖아. 알겠죠, 이제? 예,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요거, 이게 이제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요 기말에.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정해 놨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말을 파악하는데 방법이, 이게 선입, 선출법 있고, 평균법이 있는데, 요 평균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개만 나옵니다. 하나는 이동평균법, 하나는 총평균법 이렇게 해서 요세 가지 시험에 딱 나오는 거.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요세 가지인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요런 방법들 중에서 선택은 자유죠. 그런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여유가 있는데, 단,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해야 된다. 알겠죠? 언제까지? 기업 문 닫을 때까지. 그래, 해야 되는데,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변경할 수가 있죠.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너무 딱 족쇄를 취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욕을 하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다가 이런 명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회계 변경에 가면 할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변경하는 방법도 말하면은 그 변경 시점부터 하는 방법이 있고, 소급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때 가서도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요 방법 세 개를 이제 오늘 지금 익혀야 됩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 공부할 거다. 오늘. 예, 지난 시간으로 요거 하고 했잖아. 그죠? 요거. 기억나죠? 그죠? 두 가지 방법. 상품은 두 개다. 그죠? 하나는 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하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요 T가 좀두 개.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예, 우리 고려해서 응용하는 방법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제 요거. 아시겠죠? 요거 공부할 겁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책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그죠? 연습장. 예. 또 오늘 또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죠? 그죠? 연습장하고, 계산기하고, 이건 필수입니다. 가지고 필요한 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만이 복습을 할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예습, 이거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예습은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이 복습만 좀 열심히 하세요, 복습. 이건 하셔야 되죠, 그죠? 예습은 하지 마세요. 미리. 예, 할 필요 없습니다. 해도 괜히 시간 낭비가 됩니다. 왜? 괜히 필요 없는 부분, 그죠? 막, 다할 필요 없잖아, 그죠? 우리는 딱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딱 체크하고, 그걸 열심히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그걸 이제 조금 숙달시켜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고,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뭐, 여러 가지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숫자만 바뀌잖아. 방법만 안다면, 그죠? 그냥 그대로 풀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 책이 없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요좀 기록하시고, 그래 여러분들 또 집에서 한번 복습할 수 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1월 1일 날, 1월 1일 할게요. 정기월. 지난기가 넘어왔다. 지난기에 넘어왔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그죠? 100개가 넘어왔다. 이 단가는 100원짜리다. 금액은 만 원. 이렇게. 여기 넘어왔다. 그리고 1월 5일 날 사왔다. 그죠? 매입했는데, 만약에 50개를 사왔다. 이 단가는 130원에 사왔다. 6,500원 되겠죠, 그죠? 매일. 예. 그리고 나서 13일에 팔았다. 매출. 110개를 팔았다. 이걸 200원씩 받고 팔았다. 22,000원 되겠죠. 예. 그리고 19일 날또 사왔다. 매일. 60개를 사왔고, 이 단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원 주고 사왔다 할게요. 그리고 26일 날 팔았다. 매출. 예, 70개를 팔았다. 이것도 2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이랬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묻습니다. 설입 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가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가 보통 이렇게 한 5개 나와요. 5개. 그러니 매출이 한두번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문제에 뭐 보통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매출이 한두번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문제 주어지죠. 자, 이 문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지금부터
선입선출법에 의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기말 재고액이 얼마냐? 이런 물었다. 알겠죠? 기말 재고액 얼마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방법이죠. 그죠? 일단 해볼게요. 차례를 해봅시다. 전기월 100개, 넘어간 거죠. 지난기에. 그죠? 넘어간 게 100개가 있었거든. 50개 사왔잖아. 100개 팔았죠. 그죠? 팔았는데, 이런 거볼 필요 없습니다. 자, 팔았을 때 이거는, 예, 자, 요 100개 팔았으면 보세요. 여기서 100개 팔고 선입이니까, 여기서 몇 개? 10개 팔았죠. 110개니까. 100개, 10개 팔고 나면 몇개 남습니까? 40개 남았죠. 그죠? 40개 얼마짜리? 130원짜리 남아있다. 그죠? 아셨죠? 그럼 지금 40개가 남아있고 60개 또 사왔잖아. 지금 40개와 60개 중에서 몇개 팔았습니까? 70개 팔았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40개와 여기서 몇 개? 30개 팔았죠? 그죠? 요거 40개와 30개 몇개 남습니까? 30개 남죠? 얼마짜리? 150원짜리. 얼마? 4,500원. 답이 4,500원이네. 여기 답이다, 이거네, 답. 자, 한번 해볼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다시 잘 보세요. 100개, 50개. 사왔는 거, 돌았는 거. 이건 지금 넘어왔던 거고, 그죠? 이번에 사왔는 겁니다, 그죠? 100개 팔았죠? 요거 100개, 10개 팔고는 요거 몇개 남습니까? 40개 남고. 그죠? 요 40개와 60개 또 사왔네. 요 40개와 60개 중에 70개 팔았습니다. 그럼 요거 40개와 요거 몇 개? 30개 팔고 나니까 몇개 남습니까? 30개 남죠. 얼마짜리 남았습니까? 요거 남아있잖아. 얼마? 4,500원. 답.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에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한번더 물어보면 이렇게. 이번에는 매출원가 얼마고 이런 물어보거든요. 매출원가. 팔았는 거. 기말 재고라는 거는 기말에 남아있는 거고, 매출원가라는 거는 팔았는 게 얼마치 팔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매출원가, 판매된 원가. 자, 어떻게 계산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자, 요게 지금 서른 개, 150원짜리가 서른 개 남아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다 팔았죠. 100개 팔았잖아. 이거 다 팔았죠. 요거 몇개 팔았습니까? 서른 개 팔았죠. 요거 서른 개 남아있으니까. 자, 잘 보세요. 요거 들어왔는 거, 요거 사, 이거 지난달에 사왔던 거잖아. 요 이달에 5일날 사왔죠. 요거 사왔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요거 다 팔았잖아. 이제 이달에. 그죠? 100개 다 팔았죠. 그죠? 100개 다 팔았습니다. 요거 몇개 팔았습니까? 50개 팔았죠. 요거 몇개 팔았습니까? 30개 팔았죠. 30개 남아있으니까. 그 100개 팔았습니다. 얼마짜리가? 원가 얼마짜리? 100원짜리? 만 원. 아, 요거 만원 하고. 50개 팔았죠. 얼마짜리? 130짜리 얼마? 6,500원 하고. 요거 몇개 팔았습니까? 30개 팔았죠. 얼마짜리? 150원 얼마? 4,500원. 요거 더하면은 요게 매출원가입니다. 판매된 거. 남아있는 거는 뭐가 되고? 기말 재고예요. 판매된 거는 뭐가 되고? 매출원가. 알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다시 한번 더. 요거 팔았습니다. 그죠? 요거 팔았고, 요거 30개 팔았잖아. 요거 100개 팔았으니까 만 원. 요거 50개 다 팔았으니까 6,500원. 요거 30개 팔았으니까 4,500원. 요거 더하니까 여기 매출원가다. 얼마? 21,000원 되겠네. 예, 정답 21,000원. 그러니 어느 걸 물어보더라도 할수 있겠죠, 그죠? 그 기말 재고를 물어보거나 매출원가를 물어보거나 관계없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선입은 됐죠? 예. 또 이제 이 문제 하나 해보고 또 다른 문제도 연습해 볼 겁니다. 일단은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이동평균 한번 해볼게요. 그 많은 것도 헷갈린다 하지 마시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보세요. 이제 평균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할게요. 요거. 총평균법 먼저 볼게 보세요. 잘 보세요. 총평균법이라는 거는 총평균하는 거죠. 그죠? 이동평균법은 이동하면서 평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동하면서. 요거는 이동하면서 평균한다는 말은 이거는 전체 총평균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보세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보세요. 10원짜리를 사왔습니다. 10원짜리, 뭐 20원짜리, 예를 들어서 예. 뭐 30원짜리다. 그죠? 이걸 만약에 평균한다 했을 때 요거 평균하면 얼마입니까? 15원이죠. 요래 평균하면 얼마? 요래 평균하면 22.5가 되죠. 그리고 요래 두 개씩 요래 평균해 나가는 게 있죠. 요걸 이동하면서 평균한다 해서 이걸 이동평균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가가 다를 때마다 요래 평균하죠. 평균하고 다시 또 평균하고 요래 이동하면서 평균한다 해서 이동평균법이고 이걸 전체를 평균하는 거. 몽땅 평균하면은 더하면 60에 나누면 20이 되죠. 그죠? 이래 하는 걸 뭐라 한다? 총평균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 두 개씩 평균하는 거는 이동평균법이고 전체를 평균하는 거는 총평균법이다. 그럼 두 개만 있을 때는 이동이나 총이나 결과가 같아져 버리죠. 그죠? 예. 자, 일단은 총평균법 해볼게요.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할 때 앞으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사왔는 거 총. 팔았는 거 말고, 사왔는 거. 이거 사왔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요거 다 사왔는 거. 몇 개죠? 210개. 이제 총 매입이죠. 요거. 지난달에 사왔던 거잖아, 그죠? 150, 210. 금액 다 더해볼까요? 얼만고. 이거. 15,000원, 25,500원이네. 그죠? 자.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한 거잖아. 이걸 나누어 주면은 총 단가 나옵니다. 총 평균 단가. 요거 나누기 하면 되죠. 그러면 1, 약 1하고, 예, 약 2대쯤 되겠네. 그죠? 약한 120쯤. 약으로 했습니다. 약 할게요. 약, 예, 뭐 약, 뭐 얼마 나오는데, 뭐 약으로 할게요. 약120 나왔다.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총 매입했죠, 그죠? 여기다가 뭐총 매출 수량. 몇개 팔았습니까? 180개 팔았죠, 그죠? 자, 요거 빼버리면 얼마? 성에 남죠? 요게 기말이잖아. 알겠죠? 기말. 예. 그럼 요게 단가가 똑같다, 그죠? 이렇게. 요거 120원, 요거 똑같이 옵니다. 120원, 요것도 120원. 그러면은 요거 얼마? 3,600원. 요거는 기말 재고예요. 기말에 남았는 거. 요거 120 곱하니까 얼마 나왔죠? 21,600원. 여기 바로 뭐다? 매출 원가. 끝. 여기 총평균법. 할수 있겠죠? 다시. 요거 더했는 거총 매입. 금액 다 더하고. 나누기 하면 요 총평균 단가. 그거 팔았는 거. 180개. 그럼 30개 남고, 그죠? 그럼 단가는 똑같이 120원, 120, 120 하고 나서, 요래 곱한 거, 요 금액은 뭐, 매출 원가. 요거는 뭐, 기말 재고예. 아셨죠? 매출 원가는 얼마? 3,600원. 기말 재고는 얼마? 21,600원. 네,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총평균법입니다. 뭐, 안 어렵죠? 그죠? 누구나 할수 있는데 한번 해보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딱 명만 해놓으시다가 상품에 가서 이제, 응?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되잖아. 그죠? 직접 한번 요래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할게요. 이동평균법은 말도 그대로 두 개씩 다 계속 이동하면서 평균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동평균법입니다. 그죠? 요거요. 이동한다. 그러면은 100개 100원짜리였는데 50개 사왔죠? 아유, 단가 다르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요거 단가 평균해줘야 되잖아. 그죠? 더 해가지고 몇 개? 150개.
얼마? 16,500원. 요거 나눠주면 얼마? 110원. 이렇게 그죠? 100이죠, 그죠? 또 팔았습니다. 빼야죠. 마이너스. 150에서 110 이렇게 빼면 140이 남잖아. 판매시 단가는 필요 없습니다. 예, 요거 남아있잖아, 그죠? 110원짜리. 4,400원. 됐죠, 그죠? 여기서 60개 사왔잖아. 또더 해야죠. 더하면 몇 개? 100개. 요거 더하면 얼마? 13,400원. 단가 얼마? 1,340원. 아니지, 아니지. 134원이죠, 그죠? 네. 다음 팔았죠? 마이너스. 빼면 몇 개? 30개. 그죠? 몇 개? 얼마짜리? 134원짜리. 얼마? 313333 4002원. 예. 딱 나오네. 응? 맞죠? 예. 맞네, 그죠? 예. 끝났습니다. 이거 뭐죠? 기말제고. 여기 기말제고잖아. 자, 한번 더 보세요. 100개, 100원짜리 썼는데 50개 사왔습니다. 100, 단가 다르니까 평균해야죠, 그죠? 더하면 150개. 요거, 나눠주니까 요거. 됐죠? 100개 팔았다, 그죠? 빼고 나면 마이너스 빼야 되잖아. 40개. 110원짜리. 이렇게 됐죠? 사왔으니까 더하면 100개. 더하고 단가. 팔았습니다. 30개. 그죠? 요, 단가 요 해야 돼요. 요, 요를 빼면 안 됩니다. 요, 요를, 금액 빼면 안 돼요. 이렇게. 조심하세요. 요를 빼면 안 되고, 뺄수 없잖아.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죠? 이 단가 필요 없으니까. 요거, 요거, 요거. 곱하기. 요렇게. 직접 해보셔야 돼. 알겠죠?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요한 문제 가지고 끝내자 이겁니다. 선입선출법.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선입하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요거 한 문제로 끝내보면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메모 딱 해놓으시다가 이것만 하나 보면 어떤 문제 다풀수 있죠. 그죠? 몇 문제 또 연습도 해볼 거고. 자, 끝났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총 이동평균법은 기말이 4,002원이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원가. 팔았는 거잖아. 팔았는 거. 잘 보세요. 팔았는 거는 여기 있잖아. 그죠? 팔았는 거몇개 팔았습니까? 잘 보세요. 자, 110개 팔았죠. 그죠? 네? 101개, 지금 매출 뭐죠? 원가잖아. 요거는 매출액이잖아. 그죠? 원가니까, 110개를 팔았는데 원가 얼마짜리? 110원짜리잖아. 원가. 이거는 매가고. 110원짜리 200원에 팔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매가니까, 원가니까, 원가, 매가가 아니고, 110개 요거에다가 요거.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면 매출원가입니다. 다시 매출 요거는 매출액이고 요거는 매출 원가는 요거 요거 요 단가 요거 요. 알았죠? 그러면 110개에 110원 하면 얼마가 되죠? 12,100원 되잖아. 그죠? 요 70개에다 요거 하니까 7인치 하고 하니까 예, 9,380원. 예, 요래 되죠. 그죠? 예, 맞네. 요거 두개 더하니까 얼마? 21,480원. 여기 매출원가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뭐 어렵지 않죠? 할수 있죠, 그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입의 기말과 매출원가, 이동의 기말과 매출원가, 그죠? 또 총평균부의 기말과 매출원가, 뭐 여섯 가지를 하는 게 헷갈리죠, 그죠? 헷갈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냥 이해하면은, 뭐 그렇게, 그죠? 한번더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오신다면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거 하나. 이동의 예, 매출원가는, 아, 요래 구한다 하는 거. 아셨죠?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잊기 전에 한번더 보셔야 되잖아. 그죠? 보면 되는데 그걸 이래 책을 던져놔 버리면은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지금은 쉬운데, 그게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에 떨어진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아, 쉽네 하고 떠지나 버립니다. 그걸 안 봅니다. 그럼 며칠 있다 보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약간 이제 부지런을 떨어야 되죠, 그죠? 공부를 시작했으면은 조금 신경을 조금 이제 여기에다가 공부에다가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죠? 예,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 항상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그래, 자주 이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예? 알겠죠? 나이 많고 적고 문제 아니고, 머리 좋고 나쁘고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조금 내가 부지런을 떠느냐 안 떠느냐, 거기서 당락을 좌우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합격하고 나면은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아파트 전혀 경험도 없고, 정말 좀, 아파트 살아보기는 살아봤지만은, 아파트 소장 그 업무도 모르고, 응? 그거 가면 주민들한테 부대끼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하기도 힘들 것 같고, 또 취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자격증을 따시면은 첫 번째 뭐가 있나 이러면은 그 관리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우리 관리 회사라든지 이런 뭐 율사 이랬는데 몇개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매년 말하면은 금년에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신규 채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만. 그 말하면은 올해 합격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합격된 사람이 있죠, 그죠? 작년, 이제, 우리 올해는 이제 2022년도 대비지만은, 2021년도에 합격자에 한해서만 신규로 채용합니다. 그, 이제, 관리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가지고, 일선 관리소장으로, 예, 그게 취업을 시켜줍니다. 내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거의 첫 번째 길이고, 가장 지름길이고, 그두 번째는 또, 뭐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또 회사에서 공개 모집, 공채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런 건 나중 걱정할 문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은 합격이 목표니까, 여러분들 회계 원리가 뭐 힘든다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힘안 들잖아, 그죠? 힘안 들죠? 할수 있잖아, 그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은 조금 복습만 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시면은 아무 걱정 없이 회계 원리 좋은 점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요 문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책 다가 계시죠? 예, 요 교재입니다. 우리 예, 주전무에서 하고 있는 회계원리 교재니까. 자, 한번 보시고. 자, 책, 요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